100만 원 정도만 내면은 옥상 수영장에서 뷰 좋은 데서 이제 맥주 먹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보이고. 아, 그래서 좋은 인생이네. 네,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와, 가고 싶다, 진짜. 가자, 빨리 쇼 가자. 가고 싶다. 여기서는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거라고.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녀 한국인들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정말 흥미있는 그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라마단을 체험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지금 저는 금식을 하고 있고 한 달 동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두 분도 저 깜짝 놀랐어요. 금식을 하루를 하셨잖아요. 네. 챌린지처럼. 네. 저도 궁금해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라마단 금식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문외한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도 모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요? 힘들어요. 맞아, 목마른 게 목마른 것 때문에 배고픈 게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쵸? 네, 배고픈 거는 한 초반에 조금 배고프다가 네. 목이 마르니까 배고픈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입이 되게 말라요. 네, 맞아, 바짝바짝. 어, 진짜 침 뭔가 침도 안 나고. 아, 그리고 진짜 저는 물을 안 먹는 줄 몰랐거든요. 아, 그래서, 아 맞아. 나도 금식만 하는 금식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회사 다닐 때도 그 무슬림 분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밥은 안 먹었는데 물 같은 거는 그냥 앞에다가 놓고 막 음료수 사놓고 근데 그 단식을 해보니까 물이 정말 먹고 싶어서 물 찰랑거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물도 진짜 조심해야겠더라고. 지하철 타고 왔는데 앞에서 맞은편에 앉은 아기가 물을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기절할 뻔했어, 진짜. 얼음 그게 뭐라고? 떨어져 있는 일에 집중이 안 돼. 목마른 것 때문에. 일 잘 하고 계세요? 진짜? 못하죠. 어떻게? 못하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지금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단식을 하게 된 이유. 코멘트가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인데 혹시 이런 거 챌린지식으로 하는 거 어떻겠냐고. 전혀 생각을 할까. 라마단이 뭔지는 알았는데 어떤 방식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 친구 무슬림 친구가 알려준 거죠. 사울이라는 게 있고 이프트라는 게 있고 그 스케줄까지 다 알려줬거든요. 한국 스케줄. 네. 그것도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간표가 있어요. 네. 1분 단위로 다 달라요. 아 진짜요? 네, 막 어제는 30분, 7시 30분이었는데 오늘은 뭐 7시 31분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은 그 루나 캘린더를 따라가니까 조금 밀리더라고요. 네. 근데 웃긴 게 하는 계속 밀리니까 언제는 겨울에 라마단 나고 언제는 여름에 진짜요? 라마단 나고 계속 밀려요. 좀 쉽게. 네, 원래 라마단이 가장 더운 달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밀려요. 여름에 할 수도 있고 가을에 할 수도 있고 겨울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겨울에만 좀 괜찮죠. 여름이 진짜 힘들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목 타고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고. 근데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겨울이란 게 있는데 말레이시아나 거기는 그냥 더울 때문에. 근데 거기도 막 사계절이 하잖아요. 더운 날, 더 더운 날, 더더더 더운 날, 더더더더더더 사계절이래요. 아, 그게 사계절이에요? 아. 아 근데 이번에는 또 댓글에 이번에는 우기라서 괜찮았다 이런 댓글도 그래? 보이는 거야. 빗물 먹고 싶지 않을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한국에서는 라마단이라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네. 구글에다가 계속 이제 쳐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라마단 챌린지를 하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그걸 알게 된 거죠.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한국에 무슬림 커뮤니티나 뭐 단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있는지 네. 거기 이슬람 성원에서 활동하시는 한국인 무슬림 커뮤니티가 있어요. 한국인 대상으로 그런 거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무슬림들끼리 이제 토론 같이 이렇게 코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듯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보시면 어떻게 할지 알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되게 이런 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문화를 체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한국 분들이 금식을 시도한다는 거는 되게 되게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진짜 하기 전에 몰랐잖아. 네 맞아요. 맞아. 하기 전에 몰랐어.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느껴지죠. 네. 공감을 가져 막. 네. 그리고 라마단 때는 아 앞에서는 음식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해가 돼요. 마시는 것도 좀 조심하고. 또 뭐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말레이시아 친구한테 쌀과자를 준비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젤라틴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가 함유가 돼 있어서. 네, 그거 몰라가지고 돼지 기름이라는 게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네, 나 그냥 돼지 고기만 못 먹는 거 맞아. 근데 아예 그 돼지 껍데기로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젤리, 과자, 뭐 사탕 이런 네.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조금씩. 네. 그리고 심지어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어도 그 고기를 만들 때 이슬람 율법대로 동물을 죽여서 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 닭고기나 소고기나 이런 것들. 아
닭고기라고 괜찮은 게 아니구나. 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할랄 닭고기가 따로 있는. 그런데 이제 그걸 엄격하게 한국에서는 잘 못 지켜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모르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지만 그래도 알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본인이 그걸 피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라마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무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좀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자주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네. 한국인 중에서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좀 자주 이런 네.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좀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저 아직 안 빠졌어요. 개털이 살아남았다. 시간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와, 되게 빨리 찍었다.